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의 효과성이 대두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무인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군 지휘통신사령부는 무인체계 운용을 위한 필수 요소인 상호 운용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군 지휘통신사령부가 2023 국방 상호 운용성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국방부가 주관하고 국통사 합동상호 운용성 기술센터가 주최한 행사는 첨단 과학기술 강군의 핵심, 무인체계 상호 운용성 발전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행사는 임강규 국군 지휘통신사령관의 개회사와 강환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로버트 머사이어스 미 합동상호 운용성 시험사령관과 윤광준 건국대 교수의 기조 강연,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발표에서는 무인체계 상호 운용성 정책과 기술을 주제로 산하경군 10명의 전문가가 국방 무인체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방 무인체계 상호 운용성 발전 계획과 국방 무인체계 상호 운용성 기술과 인력 양성 방안, 유무인 복합체계 운영을 위한 상호 운용성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며 토론을 펼쳤습니다. 연합 전투력 발휘를 하는 게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이 됐고, 그런 부분에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의 연합 전투력 강화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상호 운용 센터를 이끌어가고 또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세미나를 수행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군 지휘통신사령부는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군에 적합한 체계를 적용하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